반갑습니다. 박 팀장입니다. 4월 15일자 여러분들과 이 LS 머티리얼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상장 이후 이렇게 고점 찍고 주가가 계속해서 빠지고 있는 종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께서 걱정을 하고 계실 텐데 앞으로 이 LS 머티리얼즈 반등의 여지가 있는지 전망이 어떤지에 대해서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응을 하셔야 될지 확실하게 지금부터 이야기해 드릴 거기 때문에 영상 집중 부탁드리겠고요. 본격적으로 영상 들어가기 앞서 영상에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이 LS 머티리얼즈 지금 여기 보이시는 22,500원 이 라인대가 가장 최저점 지금 저점 다지고 나서 다시 한번 추세 전환해 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생각하셔야 됩니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해 드리는 이유가 여기 기사를 하나 제가 보여드릴 텐데 여기 보시게 된다면 한국 100조원에 달하는 해상풍력 발전 드라이브 초대형 시장이 열린다 이 기사가 보이실 겁니다. 이 LS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에는 해상풍력 에너지 관련해서 핵심적인 종목이기 때문에 이 100조 시장에 앞으로 가장 큰 수혜 종목으로 부각받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고요. 지금 보시게 된다면 주가 저점에서부터 대량의 거래대금 들어오면서 저점에서 반등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실 겁니다. 이렇게 주가가 상장 가격 가장 저점 라인 부근까지 내려왔을 때부터 지금 점차적으로 거래대금이 들어오면서 저점에서부터 매집이 진행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앞으로 다시 한번 추세 전환 일어나면서 주가 대세 상승기 접어들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지금 매수 평단가 높으신 분들 현재 이 저점 라인까지 내려왔을 때 이 22,500원 부근까지 주가가 내려오게 된다면 추가 매수 통해서 매수 평단가를 낮출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 이렇게 확실하게 이야기 드리는 이유를 여기 기사를 보시게 된다면 올해 정부에서 신재생에너지 확대 속에 태양광 편중을 완화하기 위해서 태양광 6, 풍력 4 비율로 조정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이 풍력에너지에 관한 호재들이 나올 거리가 상당히 많다는 거죠. 이렇게 확실하게 정해져 있는 재료를 토대로 제가 이야기 드리는 거기 때문에 지금 이 저점 찍고 다시 한번 호재가 나와 주었을 때 추세 전환을 일으키는 강한 상승 충분히 나와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여러분들이 이 추세 전환이 일어났을 때 단기적으로 목표가를 여러분들이 37,500원까지도 바라볼 수 있는 시점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주가가 추세 전환이 일어났을 때부터 매물대 구간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이 매물대를 어떻게 뚫어주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대응하는 방법에 대해서 변화를 주셔야 되기 때문에 지금부터 무조건 37,500원까지 올라갈 거다 이렇게 확실하게 이야기는 드리기가 어렵고요. 37,500원까지 여러분들이 목표가를 열어두고 보실 수는 있지만 앞으로 시장 분위기가 어떻게 변하는지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대응을 정말 중요하게 하셔야 된다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매일같이 유튜브 라이브 키고 여러분들과 8시 반부터 이 LS 머티리얼즈에 대해서 모두 이야기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혼자 걱정하실 필요는 절대 없고요. 여러분들이 언제든지 이 유튜브 라이브 방송 들어오셔가지고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점 물어보시면 되시고요. 여러분들의 질문과 별개로 제가 매일같이 8시 반부터 어제장 종료 이후 오늘까지 어떤 재료들이 나왔는지 모두 시 앞에서 확실하게 이야기 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미리 알아두시고 마음 편히 대응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지금까지 확인된 재료들을 바탕으로 제가 이 LS 머티리얼즈 보고서에 대해서도 모두 작성해 두었기 때문에 지금 혼자서 대응이 어려우신 분들, 여러분들이 혼자서 고민하실 필요는 절대 없으시고요. 상단에 보이시는 제 번호 010-8000-1904번으로 LS 머티리얼즈라고 문자 주시는 분들, 제가 한 분도 빠짐없이 이 유튜브 라이브 링크뿐만 아니라 지금 제가 보여드리고 있는 이 LS 머티리얼즈에 대한 보고서 함께 보내드릴 겁니다. 이 보고서에 보시게 된다면 앞으로 2분기까지 예정 매출에 대해서 모두 정리해두었고요. 핵심적인 계약 일정들에 대해서 빠짐없이 모두 적어두었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토대로 앞으로 4월달에 발표가 될 중요 공시와 연달아 터질 기사까지 모두 체크해두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실질적인 재료들을 미리 알아두시고 마음 편히 대응을 하시면서 각 증권사별로 세력들의 물량들을 추정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 추정치를 바탕으로 최근에 이렇게 저점에서부터 매집이 진행된 흔적에 대해서 모두 정리해두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매집 물량들, 저점에서 들어왔던 수급에 대한 이탈이 일어날 때까지는 제가 책임지고 여러분들에게 대응 도와드릴 거고요. 지금까지 매집 물량, 그리고 이렇게 확인한 재료들을 토대로 여러분들이 LS 머티리얼즈를 어떻게 대응하시면 되실지 대응 방향에 대해서 모두 정리해 두었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저점은 이 22,500원, 여러분들이 목표가로 보실 수 있는 가격대가 지금 단기적으로 37,500원이라고 이야기 드렸지만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응을 하셔야 될지 모두 이 영상에 담아드리기엔 내용이 좀 많아질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보고서에 대해서 미리 확인을 하시고 대응 방법에 대해서도 이해가 안 되시는 부분들은 언제든지 이 유튜브 라이브 방송 들어오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저한테 질문을 해주시면 되시는 거고요. 실제로 이 LS 머티리얼즈 보유하고 계시는 주주님들도 상당히 많이 계시기 때문에 실제 보유하고 계시는 주주님들과도 여러분들이 소통이 가능하시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LS 머티리얼즈 한 종목만 가지고 매매를 하실 수가 없다는 부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매일같이 100%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는 이 단타 매수 종목들, 시가 매수 종목으로 장 전에 제가 보내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기 홈페이지, 제가 지금 발송 결과 들어와서 보여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 상단과 하단에 배너들 움직이고 있는 거 보이실 겁니다. 이 홈페이지 내 자체적으로 표시되어 있는 시간을 보시게 되더라도 오늘 4월 15일 장 전에 제가 271분에게 보내드린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이렇게 제가 오늘 보내드렸던 DI와 2구 산업에 대해서 지금 차트를 보시게 되더라도 이 DI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장중에 18% 이상 올라가서 강하게 상승 보여주고 있는 모습 보이실 거고요. 2구 산업 현재 주가 11%까지 내려와 있지만 장중에 23%까지 충분히 여러분들이 수익을 낼 수 있을 만큼 여유있게 주가가 올라가 주었던 종목입니다. 보시게 된다면 거래대금 자체도 충분히 터지면서 주가가 상승해 주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매수 매도할 때 여러분들 물량으로는 호가에 대한 영향이 전혀 없을 만큼 여러분들이 편안하게 매도를 하실 수 있는 종목으로 제가 알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려움이 전혀 없으실 거고요.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유튜브 라이브 링크, 이 유튜브 생방송 제가 매일같이 키고 장 9시부터 장 시작하게 된다면 매일같이 여러분들에게 이 타점 잡는 방법, 매도를 끝마칠 때까지 제가 책임지고 알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매매하실 때 전혀 어려움이 없으실 거라는 거죠. 이렇게 제가 매일같이 하나하나 알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단타 종목으로 매매를 하실 때 여러분들이 어려운 게 전혀 없으실 거고요. 어떤 종목들을 어떤 기준으로 잡아야 되고 매도 매수 타점들을 어떻게 잡아가야 되는지 하나도 빠짐없이 제가 모두 알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단타 매매 기법에 대해서도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 배워가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이 단타 종목만으로는 아무래도 본업 때문에 매일같이 유튜브 라이브 보면서 대응이 조금 어렵다, 시간이 조금 부족하다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 스윙 종목 역시 마찬가지로 100% 무료로 함께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스윙 종목은 저점에서 매수를 해서 여러분들이 매도할 때까지 50% 물량은 1차 매도하고 나머지 50% 물량 끝까지 추세 보면서 제가 대세 상승 끝날 때까지 대응 도와드리고 있고요. 지금 이번에 매수를 할 종목, 세력들이 저점에서부터 이미 대량 매집이 시작된 정황에 대해서 이미 포착을 했고요. 이뿐만 아니라 지금 반도체 중에 HBM, 고성능 반도체에 대한 핵심 부품을 개발하고 있고요. 이 개발을 통해 완성이 되게 된다면 국내에서 독점할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를 토대로 지금 유리기판에 대한 사업을 확장하기 위한 준비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본격적으로 5월달부터 기사가 나오게 된다면 주가 상승할 수밖에 없는 시점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지금 저점에서부터 자리를 다지고 있고 바닥 다지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매수 역시 여유있게 저점에서부터 잡아갈 수 있는 종목으로 준비를 해두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지금 엔비디아와의 협력 관계 이력에 대해서 제가 모두 확인을 해두었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5월달부터 이 기사 나오기 시작한다면 주가가 반등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셔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확실한 재료를 토대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저점에서부터 매수할 수 있는 스윙 종목에 대해서도 모두 준비해 두었기 때문에 여러분들 매매 스타일에 맞게 단타 혹은 스윙이라고 여러분들이 문자 보내주실 때 함께 적어 보내주시면 제가 이렇게 상승 모멘텀이 확실한 종목 역시 여러분들에게 100% 무료로 함께 챙겨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계좌에 실제로 수익을 찍어가는 이 경험에 대해서 꼭 놓치지 않고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언제든지 유튜브 라이브 방송 들어오셔가지고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부분 모두 배워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